요즘 자갈치 시장 상인들은 공부 중입니다. 중국어를 배우면서 요우커, 즉 중국인 관광객들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. 답답했던 언어의 장벽을 뚫고 요우커를 사로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.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자갈치 아지매 허정숙 씨.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중국어 공부에 한창입니다. 보고 또 봐도 새롭고 어렵지만 요우커를 사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공부인 만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. 중국어를 배우다 보니 요우커들이 오면 당황하게 일쑤였던 이전에 비해 자신감도 생겼습니다. 하나만 안녕하세요 이런 말 진짜 그거 하나 둘 그만 알아도 요거 만약에 얼마입니까 가면 뭐 얼산하는 이런 거 우리 전혀 몰랐잖아요. 그런데 많은 도움이 되고 다 배워야 돼. 우리 시장 사람들이 다 배워야 돼. 허 씨처럼 자갈치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중국어 공부 산매경에 빠지고 있습니다. 중구청에서 마련한 실용 중국어 교실을 통해서입니다. 간단한 인사부터 숫자와 같이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말들을 차근차근 익힙니다. 지난 5월부터 매주 한 번씩 열리고 있는 중국어 교실은 30여 명에 가까운 상인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. 중구청은 상인들의 참여도에 따라 단기 과정인 이번 강좌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할 계획입니다. 우리 자갈치를 찾는 중국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어서 또 친절한 한국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중국 교실을 발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. 중국어 산매경에 빠진 자갈치 아지매들. 요우커들을 사로잡기 위한 상인들의 노력이 시작됐습니다. 헬로TV 뉴스 장보영입니다.